Abba, you need to give your. 지금은 저희 베를린 가는 비행기 타러 왔어요. 파리에서 그 촬영 일정이 모두 끝나가지고 그냥 서울로 돌아가기는 조금 아쉽고 그래서 좀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저 한 번도 베를린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난 베를린은 못 가나 보다 이렇게 평생을 생각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둘러보기에 베를린 피드가 갑자기 뜬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베를린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베를린에 결정했습니다. 근데 뭔가 베를린에 대한 첫인상은 엄청 회색, 블랙 그리고 막 직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약간 회색 도시에 저만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비가 오네. 도착 첫날 파리에서 엄청 날씨 운이 좋았다던데 막 걸어놓고 잤어. 지수씨 경량 패딩이. 언니 외투 필요하다고 싶다. 난데 딱 필요한데. 신의 선물인가? 우와 예쁘다 길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를린 호텔은 뭔가 되게 그 정말 독일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되게 뭐 옛날 집 같은 느낌? 체리목으로 된 마감이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 오, 문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보세요. 바닥이 진짜 예뻐요. 바닥 예쁘죠? 바닥 예쁘죠? 요렇게 엄청 방이 넓어요. 약간 독일 건물들이 다 커서 그런가 봐. 저는 약간 이 벽지도 좀 귀여운데요? 뭔가 옛날 집 같아서. 이것도 뭔가 옛날 부잣집에 있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협탁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오, 이렇게네. 이 약간 독일 약간 빈티지 가구 같은 거 사면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약간 변형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닫이지만 미닫이로 들어가는. 이 창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창문 안쪽 바깥쪽으로는 이런 정원 뷰가 보이고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청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고 욕조가 바로 있어요. 욕조가 바로 있고 이렇게 엄청 방이 커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옷을 갈아입고 베를린 본격적으로 걸어볼까요? 호텔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옷을 다 입고 나니까 이렇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은 뭔가 날이 제일 높은 온도가 21도, 22도 막 이렇더라고요. 좀 선선한 그런 날씨예요. 근데 비 오는 베를린 좀 어울려. 신기하게 내리니까 비가 멈췄어요. 베를린에 오면은 꼭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싶어요. 예쁘다. 우리 축구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 그릇인 것 같은데? 그치.
너무 크다. 엄청 무거워. 그리고 여기 건 예쁘네. 내가 좀 잘못 골랐네. 이제 이거 갈 때 됐어요, 언니. 이 선글라스. 이 정도 쓰면 바람이 좀 없이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 잡고 묶게. 아, 그 핫하다는. 아직 한국엔 안 들어온 것 같죠?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좀, 조금 근데 큰 것 같아요, 언니한테. 여기가. 응. 좀 크죠? 뭔가 더 핏대야지 예쁠 것 같은 느낌? 짜잔. 이 오클리 선글라스.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추억의 오클리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끼면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씨는 드디어 지수씨가 샀어요. 지수씨는 자쿠무스와 나이키 콜라보 운동화를 짜잔. 우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오클리 선글라스도 함께 카 마시는. 자전거 동호회 사람 같지 않아요? 빠라바밤빰빠바밤빠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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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많이 웃으니까 성가도 자꾸 올라가. 올라가지. 지금 갈 곳은, 오! 오빠가 나 데리러 왔네! 오빠! 저기 오빠 왔지? 노란 색깔. 저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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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오빠. 남부를. 저희 오빠도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럼 이번엔 따로 이동할까요, 언니? 아니, 근데 베를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오빠들 진짜. 아니, 오빠들 많이 왔네. 어, 오늘 뭐 정모가 있나 봐요. 슈퍼카 정모. 너무 춥다.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 너무 추워. 지금 오늘 7월 8일인데 너무 추워. 나 닭살 돋은 거 봐. 바람이 너무 춥다. 경량 패딩 안 챙겨왔어요? 사러 갈까 봐요. 어, 아. 경량 패딩이. 진짜 유럽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름인데. 저기 TV타워 한번. 아, 저게 바로 TV타워래요. 약간 도쿄타워, 에펠타워 같은 그 남산타워 같은 그런 건가 봐. 여기는 주이시 걸즈 그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인데, 아, 밥집인데 여기 되게 맛있다고 추천받아서 왔어요. 짝수카 너무 맛있어. 어미야 스프랑 짝수카를 추천드립니다. 더울 때였으면 맛이 이렇게까지 맛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몸이 너무 춥다가 와서 오니까 이게 너무 맛있네. 이게 계란이,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터져 안에서. 해장하기 좋은 것 같아, 샤프카. 나 햄이 너무 많아서 짤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거 되게 느끼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담백해. 우와, 밥을 먹고 나오니까 이렇게 날이 개었습니다. 엄청 화창하죠? 화창하죠? 우와. 아, 내용들이 너무 좋네. 부다 러브 유. 위 러브 어스. 지수 씨는 무슨 말이 제일 와닿아요? I love me. 뭐? I love me요? I love me, 지수 씨는? 네. 나는 she love you. I am you.
어, 나 저게 좋은데요? I am you. 오! 지금 저거 언니 차 간다. 아, 간다, 간다. 어, 스타카. 아, 나 타야지, 스타카. 빨리 잡아 타세요. 아, 오빠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아, 스타카 뭐, 오빠 나 얘기를 잘 못 들어. 그냥 가. 귀가 안 좋아, 오빠가. 근데 그냥 정처 없이 걷는 것도 그냥 좋다. 그치? 그리고 뭔가 뭐 사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러니까 사람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 혹시 언제든지 걷다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요. 네. 알았죠? 바로 저거야. 내가 베를린에서 하고 싶은 거. 원투카 투어. 지금 이번 투어는 베를린이 뭐의 도시입니까? 뭐의 도시? 아디다스의 도시잖아요. 아디다스가 독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디다스 매장 털러 갈 거예요. 괜찮죠, 이 투어?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근데 요즘 가젤이 진짜 예뻐 보여가지고.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고 나갑니다. 아디다스 투어 실패.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혹시? 아니 아니에요. 날이 너무 갑자기 추워가지고 파카 하나 사 입었어요. 근데 예쁘죠? 지수 씨가 찾아줬어. 심지어 40% 세일해가지고. 여기는 더 반이에요. 그냥 반이야? 아, 더 반이라는 카페예요. 지수 씨가 말해줬는데 여기가 베를린 3대 커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누가 정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베를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베를린에서는 모르는 베를린 3대 커피예요. 하여튼 지금 베를린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더 반에 와 있어요.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 몸이 많이 녹았어. 어, 지금 여기는 사계절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제 앞에 지금 가죽 재킷이 지나갔고요. 반바지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바바리 코트가 지나가고요. 바람막이가 지나가고요. 저긴 또 나시를 입은. 아, 나시. 민소매. 민소매가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신발을 벗었어. 이거 알아요? 네. 이것도 예쁜데 좀? 오늘 해가 비치는 거야. 이게 나? 뭐가 나? 와,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그치? 연못에서 수영하고 있는 건가 봐. 아, 근데 연못에다 사람들이 있는 게 좀 싫어. 그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게 좀 싫어. 이거가 마음에 듭니다. 제가 서양빛을 좋아하니까 이거 하나 할까요? 온 기념으로? 앉을게요. 배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유명한 거야? 이 콘센트 난리가 어. 났었잖아요. 아, 정말? 진짜? 네. 근데 원룸을 좀 예쁘게 하고 싶을 때 약간. 아, 네네. 그랬구나. 어, 이것도, 어, 이거는 봤어요. 저 이거 봤어요. 우와, 요즘 봐봐. 요즘. 우와. 획기적인데요? 우와! 짠! 어때? 너무 얼굴에 피를
사인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은 파리고요. 베를린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직항이 없어가지고 다시 지금 파리로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우선 묻지? 막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인스타 둘러보기가 제 귀를 엿듣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말해야 돼. 그러면 또 막 뭘 추천해준단 말이야. 어디서 자지? 어디서 묵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인스타 둘러보기에 이 호텔이 갑자기 떴어요. 완전 혹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호텔을 예약했거든요. 여기 되게 신식이야. 이거는 보세요. 화장실 볼 게 별로 없구나. 여기 문 있고 여기가 이제 욕조가 없다. 여기는 이렇게 샤워부스랑 이 정도 되어 있고. 근데 사실 룸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전신 거울이 있는 게 너무 좋다. 거울 셀카 각이네요. 완전 거울 셀카 각 아닙니까? 캡슐 커피도 있고요. 근데 이 파리에는 캡슐 커피 있고 그런 호텔이 좀 드물더라고. 포트도 있고 컵라면 끓여 먹다. 드디어 먹을 수 있어. 컵라면을 끓여 먹는 지금 까생이 된 거. 여기가 이제 침대. 아 이것도 너무 좋다. 이게 되게 신식 호텔이어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네. 그지? 딱 충전할 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쵸? 하이라이트는 바로. 두둥 두둥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우와 대박이죠. 여기는 되게 역사적인 곳이래요. 아까 그 저희 체크인할 때 그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그냥 이 수영장만 있었대요. 이 옆에다가 호텔을 몇 년도에 지었대. 이렇게 둘러싸이게 2014년도에. 아 그래요? 2014년도 얼마 안 됐네. 진짜 얼마 안 됐네. 아 그리고 코로나가 왔으니 여기 너무 힘들었겠다. 그치? 우리가 여기서 뭘 많이 먹고 돈을 많이 해야겠다. 가서 좀 수영도 즐기고 좀 할까요? 좋습니다. 그쵸? 그럼 출발해볼까요? 고! 고! 여기서 원 없이 수영하고 가려고요. 너무 예쁘다. 김나영. 바닥에 뭐 돈 떨어졌어요? 자명 훈련했어요. 파리에 사실은 자명 훈련 안 했어요. 파리가 자명 훈련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독하게 독하. 부를 뻔했어요. 안 뜨는구나. 와 진짜 딱 붙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가는 거를 연습을 하면 되는. 네.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돼요. 아 알았다. 안 뜬다 그러니까. 완전 잘했다. 완전 잘했다. 그죠? 대박 쳤어. 아 고마워요. 아 지지씨 거제도의 딸 지지씨.
나 잠자는 거 안 죽었다. 지수 씨랑 샤블리 룸에서 먹는 술이 진짠 거 알죠? 그리고 이거 비비노 평점 4.1점. 아, 저희가 4.1점짜리 사가지고 얼마였지? 15유로? 15유로예요? 와, 뭔가 파리 시내 쪽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데 오히려 저는 그 처음에 시내에 있다가 여기 외곽으로 나오니까 더 여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되게 휴양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도 되게 괜찮았는데 루프탑 루프탑도 괜찮은데 그냥 저희끼리 먹었어요. 뭐 진실 게임 같은 거 이제 할 건데요. 아무래도 호텔 방에서는 진실 게임이잖아요, 수 씨. 무슨 진실 게임이다. 진실 게임 해본 지 너무 오래됐어. 가장 최근에 한 키스 아니면 술 마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진실 말 못하면 끝장미. 거방 두잖아요. 거방 두잖아요. 아무튼 너무 좋네요. 약간 또 베를린에서 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약간 이런 또 휴양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적절했어요. 굿모닝입니다.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난 어때요? 아주 정석. 네, 아침이네. 네네네. 너무 귀엽다, 저거. 이거 것 같아. 너무 맛있죠? 빵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맛있다 이거 멜론. 여기는 진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장어덮밥집인데 약간 파리 속의 일본을 느낄 수 있는. 미쳤을 때 장업에 힘을 내는
기력을 보충해서 또 수영을 해야죠. 맞아요. 잠영을 꼭 하느라고 가겠습니다. 다들 사실 수영 전지훈련인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 뱃속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행에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해주는 그런 한 끼였던 것 같아요. 준비된 동작 보시죠. 엄청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 지금 이너야. 정말 파리에서도 이너로 활동 중이에요. 이너야, 이너. 장난 아니야, 지금. 파리에서 이너로 활동해야 돼. 지금 내 목소리를 팔고. 내 다리랑 목소리를 바꿔야 돼. 근데 앞머리는 잔디예요? 엄청 엄청 잘하고 있어요. 와, 너무 섹시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내가 하면서도 우와 장난이야 막 이렇게 하고 갔어. 초반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거의 뭐 헝골 탈퇴. 장난 아니죠 진짜. 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영을 해서 가시는 건가요? 자명으로?